단순하게 나무다 돌이다라고만 보는 것은 그건 잘못된 치우친 소견이라. 그렇다고 정말 석가모니 부처님, 역사적인 석가모니 부처님 같이 살아있는 부처님으로만 또 생각하는 것도 그것도 치우친 소견이라. 부처님, 살아있는 부처님 같이 생각한다면 왜불 끄고 그 문 잠가 버리고 나갑니까? 예불하고 문 탁탁탁 잠가 버리고 불탁 꺼버리고 나가잖아요. 아니, 부처님을 안에 놓고 그렇게 불 끄고 나갈 수 있나요? 우리가 바로 본 거예요, 그거. 중도적으로 본 거라. 우리가 부처님으로, 살아있는 부처님 이상으로 우리의 신앙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모실 때는 모시더라고. 아니, 불 끄고 잠가 놓고 나갈 때는 또 나가야 되는 거야, 그게. 부처님을 땅 안에 혼자 남겨놓고 우리는 나가서 우리 볼일 봐야 돼. 그렇게 보는 것이 중도적으로 보는 거라. 그러나 나열 환화 공구라고 하는 것도 환영, 부처님도 그렇지만은 부처님 앞에 올리는 공양구도 환화와 같은 거야. 환화라, 헛것이라, 그게. 그런 줄 알면서도 또 정성껏 제일 시장에 가서 제일 좋은 비싼 것, 비싼 과일 사다가 잔뜩 올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정성껏 부처님 자시라고 그렇게 마음 모아서 기도하고, 그렇게 올리는 마음은 그대로 사실과 같이 그렇게 하면서 또 그것이 환화와 같은 것이다, 헛것이다라고 볼 때는 또 헛것으로 볼줄 아는 것. 이것이 이제 말하자면 부처님 앞에 우리가 공양 올리는 한 가지 사실만을 가지고 중도적으로 우리가 실천해야 한다. 이렇게 이제 중도를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그 영영연수선사가 표현한 그런 그 중도송이 아주 참 중도에 대한 그런 그 설명을 제대로 했다. 그렇게 그 봅니다. 예를 들어서 건립 수월 도량 그래요. 절을 짓는다. 도량을 건립한다. 그게 수월 도량이라 물에 비친 달과 같은 헛것 그림자와 같은 도량이야. 해인사를 짓든 불구사를 짓든 통사를 짓든 뭘 짓더라도 그보다 열 배, 백배더 훌륭한 도량을 만들더라도 수월 도량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수월. 우리가 수월 도량 추원할 때잘 쓰잖아요. 물에 비친 달 그림자와 같은 도량이다. 이렇게 알고 불사를 해야 돼. 도량을 건립해야 돼. 그렇다고 뭐 물에 비친 달 그림자와 같은 그런 허망한 도량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아무렇게나 하는 것이 아니고 도량, 도량대로 잘 건립하고 정성껏 건립하되 그러나 이것은 물에 비친 달 그림자와 같은 도량이다라고 알고 그렇게 정성껏 또 건립할 때는 건립하는 것. 이것이 이제 중도적으로 우리가 사찰을 건립하고 도량을 건립하고 하는 그런 자세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중도를 설명해야 그게 제대로 된 설명이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뭐 조금 이제 좀 지나친 표현이지만은 이제 중도가 부처님이다. 뭐 마음이 중도다. 이런 것은 조금 말하자면 미완성 중도 설명 아닐까. 이런 말도 내가 뭐 하긴 합니다만 그래지 견해가 달라요. 그래서 이제 참고로 이것도 이제 상당히 우리가 참고할 만한 내용이긴 한데 중도란 말은 무엇을 보든 무엇을 이해하든 보고 이해한 데 대한 견해다. 견해의 문제다. 그렇게 봐야 옳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마침 이제 이런 걸 찍어 와서 또 우리가 이렇게 보게 함으로 해서 또 이런 공부도 이제 하게 됩니다. 이상이고요. 본 강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1 환희지를 끝내야 되는데 양이 좀 돼요. 저기 395쪽 환희지에 대해서 이제 법문을 쭉 이렇게 했습니다. 했는데 그러한 환희지를 우리가 수행하고 환희지에 머물었을 때 제1 환희지 이건 이제 우리가 어떤 수행을 했든지 간에 어느 한 단계에 올랐다. 수행의 단계에 올랐다. 그랬을 때 사람이 어떻게 되는가? 거기에 대한 공과 공과는 어떤가?
이걸 말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제1환희지에 대한 공과가 그랬어요. 공과가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조류과야. 고로조자, 아주 조화로울 조자하고 부드러울 유자야. 조화롭고 부드러운 유연한 공과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뭔 말인가 하면은 여기 비유도 나옵니다. 비유도 나오는데 사람이 유연해야 되고 부드러워야 되고 누구와도 융화가 잘 돼야 되고 자기 그 말하자면 그 아집 악연을 버리고 조화롭게 살 줄 아는 그런 그 상태가 된다. 이게 이제 환희지에 머물었을 때 첫 번째 공과입니다. 우리가 이제 스님이 딱 됐다. 행자 생활을 마치고 삼위기를 받고 스님이 딱 됐다. 이건 그야말로 무궁화 달고 있다가 별 단 거하고 같아요. 무궁화 달고 있다. 그 행자하고 저기 뭐야 삼위하고는 천지 차이입니다. 절에서 대접이 천지 차이. 신도들도 예를 들어서 어떤 청년이 신도로 와가지고 절에서 뭐 이러고 저러고 하면은 우리는 신도로 대접해 줍니다. 그런데 청년이 출가해서 행자가 되겠다라고 딱 하면 그날부터는 야 행자실에 가. 가가지고 시킨 대로 스님이 시킨 대로 해야 되고 나무도 해와야 되고 밥도 지어야 되고 청소도 해야 되고 그래요. 그런데 신도로서의 청년은 우리가 함부로 그렇게 못합니다. 그런 점들이 차이가 나요. 마찬가지로 환희지에 머물렀을 때 어떤 결과가 우리에게 있는가 하는 그런 것이고 또 이것은 이제 그렇게 해야 된다 하는 의미도 되고 정상적인 그 수행을 한 보살 아래께는 이런 그 조화롭고 유연한 공과가 따르게 돼 있다. 그 불교를 처음 만나가지고 제대로 불법이 가슴에 와 닿았을 때 얼마나 기뻐요. 아주 환희롭습니다. 우리가 절에 처음 와서 뭐든지 좋아요. 뭐든지 좋고 그 뭐 어떤 어려운 일을 시켜도 다 즐겁게 다 받아들이고 낱낱이 신기할 뿐이고 그런 어떤 그 마음 자세 그게 이제 불법을 만났을 때의 그 환희심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이제 법이 있고 비유가 있고 합이 있고 법과 비유를 합해서 또 설명하고 이런 식으로 아주 제대로 이제 체계를 잡아서 글이 펼쳐집니다. 불자야 처음에는 법이죠. 불자야 보살이 주차 환희지에 이 환희지에 머물고 나서 큰 원력으로서 득견 답을 하나니 많은 부처님을 친견하게 된다. 소위 견 다백불 아주 많고 많은 백부처님 다천불 다백천불 다억불 다백억불 다천억불 다백천억불 다억나유타불 다 백억 나유타불과 그리고 다 천억 나유타불과 다 백천억 나유타불이 불이다. 이렇게 많고 많은 부처님을 친견하게 된다. 그러니까 이게 왜 차츰차츰 점차적으로 숫자가 많아지는가 하면은 예를 들어서 역사적인 석가모니 부처님으로 알다가 또 그 후에 깨달은 모든 보살들을 부처님으로 알다가 또 조사스님들까지도 깨달은 분은 부처님으로 알다가 그럼 우리가 2600년 역사가 됐으니까 그런 걸 계산한다 하더라도 엄청나게 많죠. 깨달은 모든 분들을 부처님으로 받고 이 환경에 오니까 그게 아니야. 모든 사람 모든 생명은 전부 부처님이야. 그러면 현존한 이 지구상에 70억 인구만 부처님이 아니라 과거에 이 땅에 왔다 가신 분들도 모두 부처님이고 앞으로 올 모든 사람 모든 생명도 다 부처님이다. 이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이게 그런 점차적으로 그렇게 안목이 넓어가는 것을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부처님으로 보여지는
그런 상황을 그려놓은 이야기입니다. 이게 환희지 머물면은 절에 와서 큰 절에 와서 행전으로서 딱 한다. 아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만나는 스님마다 내가 처음에 이제 법무사에 왔을 때 뭐 그 스님이 그 스님 갖고 해서 뭐 지나간 스님들 계속 절하는 거예요. 저 스님 받더라 안 받더라 그거 분별할 필요 없습니다. 분별해도 안 돼요. 몰라. 받는 스님인지 안 받는 스님인지 몰라. 무슨 거 덮어놓고 절하니까 만사형통이야 그냥. 저 행전은 말이야 아까 절하더니 또 절한다고. 그게 차라리 낫지. 저놈은 말이야 행자가 돼가지고 선배 스님 보고 절도 안 한다고. 이런 차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무조건 절했어요. 무조건 절하고 그냥 그러니까 그게 훨씬 쉽더라고요. 그리고 뭐든지 뭐 기와장도 좋고 그냥 뭐 기와집도 좋고 뭐 일체가 다 신기한 거야. 신기하기 이럴 데가 없어. 그런 어떤 그 마음 상태, 그런 마음 상태를 이렇게 그려놨다. 이래도 좋습니다. 시리 대심 심심으로 대심과 심 깊은 마음, 큰 마음과 깊은 마음으로 공경 존중하고 여러분들 아주 들뜬 마음으로 절에 처음 왔을 때 어떤 그 참 신기한 어떤 감정, 환희로운 감정 그걸 이제 상기하면은 아마 이해가 갈 거예요. 승사 공양호대 받들어 섬기고 공양호대 이복과 음식과 와구와 의약과 일체 자생활 일체 모든 생활 도구들을 시리 봉시하며 다 받들어 베풀며 여기 공양 일체 중승하야 또한 일체 여러 대중 스님들을 공양해서 2차 성근으로 이러한 성근으로서 다 무상보리에 회향하느니라. 최고의 경지, 최고의 깨달음의 경지를 향해서 나간다. 불자야 이 보살이 모든 부처님께 공양함을 인한 까닭에 중생을 성취하는 법을 얻어서 중생을 성숙시키고 중생을 교화시키고 중생을 성취시키고 성취란 말, 성숙이란 말을 속에는 다 그런 의미입니다. 전이섭으로, 전이섭은 사섭법 중에 전이섭, 보시에어죠. 보시에어 두 가지 섭으로서 중생을 섭취하느니 보시하고 에어, 사랑스러운 말, 뭐든지 다 베풀고 그리고 사랑스러운 말로 대하고 하나님 위 보시와 에어다. 또 후이섭법으로서 보시의 이행동사죠. 이익이라고도 하고 이행이라고도 하고 이제 같은 뜻인데 이행과 동사서 이행섭 동사섭 이 법으로서 다니 신의 역을 쓴고로 신 믿음과 이해의 힘을 쓴 까닭에 그 두 가지 이행과 동사를 행할 새 미선통달이며 그것이 확실하게 자기 것이 되지 못했다. 아직은 잘 통달하지는 못했으며 시 보살이 십바람일 중에는 여기 초지에서는 그렇다는 뜻입니다. 초지에서 말하자면 보시애어는 됐는데 이행동사는 아직도 완전하지 못하다. 미선통달이 그 말이에요. 보살이 또 십바람일 중에서 단바람일이 증상하고 아주 보시바람일은 아주 뭐 완전히 자기 삶이 됐어. 그리고 나머지 바람일은 비불수행이로되 수행하지 아니한 것은 안되되 보시 잘한다고 해서 무슨 지혜 인욕 경진 순정 지혜를 안 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다한 수력 수분이니 다만 힘을 따르고 그 분을 따름이니 이니라. 이것이 보살이 수소 근수하야 부지런히 닦는 바를 따라서 모든 부처님께 공양하고 중생을 교화해서 다 수행 청정지 법을 청정한 지위 환희지죠. 환희지의 법을 수행할세 소유 선근을 거기서 난 모든 선근들을 시리 회향해서 다 회향해서 일체 지혜의 지위가
전전명정해서 더욱더욱 밝아진다. 지혜가 차츰차츰 더 밝아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침에 해가 뜰 때 날이 아주 맑다고 합시다. 맑은 날인데 아침에 해가 뜰 때 맨 처음에는 조금 밝아지죠. 조금씩은 조금 더 밝아지고 조금 더 밝아지고 그것을 아주 짧은 시간의 단위로 예를 들어서 1초 1초 초 단위로 잘라놓고 볼 때 그 현상을 우리는 그 알 수가 있습니다. 전전명정이죠. 조금씩 조금씩 밝아지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잠깐 놓치고 1초 1초 시간 지나가는 것을 놓쳐버리고 잠깐 딴 생각하고 있으면 어느새 훈훈해지죠. 명정해서 조류성취에 조화롭고 유연한 그 마음 작용이 마음 씀씀이가 성취됨에 수희 감용입니다. 수희 마음대로 능히 활용한다. 이게 이제 환희지에 머물렀을 때 이런 그 효과가 나타난다. 공과가 나타난다. 비유컨대는 비유를 잘 해놨어요. 불자야 비유 검사가 금을 단련하는 사람이 선교 연금이라 아주 기술적으로 금을 단련해서 삭삭 입화해 자주 불에 넣었다 건져내고 또 두드리고 불에 넣었다 내서 두드리고 뭐 그게 옛날 그 금 단련하는 것하고 요즘 그 금 재련하는 것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그러한 과정은 다 거치게 됩니다. 자주 불에 넣었다가 꺼내고 불에 넣었다가 꺼내고 그러면은 그런 과정에서 전전명정이야. 차츰차츰 그 밝음이 차츰차츰 더 밝아지듯이 금도 그렇게 더욱더 깨끗한 금으로 그렇게 명정하게 하며 또 금이 부드러워져. 금이 제대로 그 단련된 것은 아주 부드러워요. 그래서 사람이 입으로 깨물잖아요. 깨물으면 이빨이 쑥 들어가는 거야. 그 정도로 부드러워져 유연. 사람도 그래 돼야 돼. 조류성취에 그 부드러워지고 함이 성취됨에 수의 감용인달 하니라 뜻을 따라서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능히 활용하게 된다. 그 이제 사람이 좀 이제 행자 때 그 행자 생활 고되게 이제 지내고 나서 한 1년쯤 행자 생활 잘 하고 나면은 그 아주 그 세속의 때가 싹 벗죠. 어지간하면 세속의 때가 싹 벗습니다. 특히 옛날에 10대, 10대에 출가해가지고 한 1년간 독한 스승 밑에서 제대로 단련을 받고 나면요. 완전히 거의 세속대가, 세속대 뭐 10대라면 크게 묻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묻었다 손치더라도 싹 벗습니다. 그런데 세속에서 20대까지 살았다. 그만치 세속대가 많이 묻어서. 그 다음에 그 세속대를 벗으려면 엄청 힘들어. 엄청 힘들어. 불에 여러 번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갔다 해야 돼. 여러 번 들락날락 해서 만약에 세속적인 그 때가 다 벗어진다면 그건 큰 다행이야. 큰 다행이야. 그래도 어려운 거야. 그래도 어려운 거라. 그래서 옛날에 올깎기, 늦깎기란 말이 그렇게 사찰에서 유행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뭐 쌈지가 들렁들렁한다 이런 표현도 있고요. 쌈지가 들렁들렁한다는 말이 뭔 말이에요. 그 세속 사람들은 옛날 사람들입니다. 쌈지에 뭐 담배도 물론 넣지만 담배 쌈지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도 중요한 물건들을 그 쌈지 안에다 넣어가지고 차고 다녀요. 절에 와서도 그게 편리하니까 자기 뭐 열쇠라든지 기타 뭐 중요한 소지품 같은 거는 그 쌈지다 넣어가지고 차고 다니는 거야. 근데 중로 또래한 사람은 그 쌈지 차고 안 다녀. 달리 관리하지. 관리하는 방법이 다르지. 쌈지에다 넣어가지고 그렇게 관리하나요? 그런데 세속물이 아직 덜 떨어진 사람은 그 쌈지가 편하거든. 사용해본 그게 있어서. 그래서 쌈지가 덜렁덜렁한다. 이런 표현을 써요. 여러분들 들어왔어요? 우리는 하긴 했어도 쌈지를 사용 안 해봐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래 뭐 요즘 정년퇴직한 사람들 무슨 방편으로 무슨 몇 가지 조건을 달아가지고 출가를 받아주는 걸로 한다고 그러는데 그런 문제를 가지고 교육원에서나 이렇게 총문에서 토론할 때 보면은
그 업이야기를 하면서 정말 이거는 도대체 어린 사람들 속가에 물이 크게 들지 않는 어린 사람도 이게 제대로 안 되는데 그 나이 50, 40, 50 된 사람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감당하려고 하느냐 그 행자 교육 시켜본 스님들은 아마 절실히 그런 걸 느낄 것입니다. 그 마치 금을 달래하는 것과 같이 참 비유를 잘 들었죠. 그 다음에 합이라 법하고 비유하고 합해서 이야기하네. 그리고 저 위에 위에 거하고 그리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보살도 역부 여시하야 공양 제불하고 제불께 공양하고 중생을 교화하는 것이 계위 수행 청정 집법교세 다 청정 지위의 법을 수행하는 것이 될세. 이게 결국은 초환이지 그겁니다. 소유 성근을 실히 회양하여 모두 다 성근을 전부 회양해서 일체 지지가 일체 지혜의 지위가 전전명정 차츰차츰 더욱더욱 수행할수록 밝고 깨끗해지며 조류 부드러움이 성취됨에 수의 감용이니라 뜻대로 뜻을 따라서 능히 활용하게 된다 사용하게 되나니라.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조류가가 이제 끝났고 그 다음에 이제 발취가가 있어요. 발취가라고 하는 것은 출발해 가지고 초지니까 출발해서 더 나아가는 공과입니다. 앞으로 더 나아가야지 그 자리에 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죠. 더 나아가는 공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도 이제 법유합이 있어요. 법이 있고 비유가 있고 그게 이제 법과 비유를 합해서 설명하는 그런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이제 비유에 들어가면 아주 재밌어요. 불자야 보살마설이 초지에 머물매 응종 제불과 보살과 선지식으로 선지식의 처소로부터 추구 청문 차지 중의 상급 득과 이 환희지에서 환희지의 모습과 어떤 상태고 어떤 공과가 있고 상급 득과 그것을 추구하고 청문하되 그러면 초지는 어떤 모습입니까? 또 어떤 결과가 있습니까? 중로타면 뭐가 좋은데요? 뭐 이런 식이지 말하자면 불교 공부하면 무엇이 좋은데요? 어떤 결과가 있는데요? 이런 것하고 똑같습니다. 그런 것을 추구하고 청문하되 무유염족이라 싫어함이 없으니 위욕성취 차지법과며 이 지위의 법 환희지의 법을 성취하고자 하는 까닭이며 또한 응당 모든 부처님과 보살과 선지식소로부터 제2지 중의 상과 득과 상과 득과 이지의 모습 이지의 법입니다. 그 다음에 이지에 오르면 어떤 결과가 있는가 그게 득과죠. 그것을 청문하고 추구하고 청문호되 무유염족이니 싫어함이 없으니 위욕성취 피지법고며 저 법의 이지면 이지 삼지면 삼지 사지면 사지 그런 그 법을 성취하고자 하는 까닭이며 또한 응당 이와 같이 추구하고 청문한다. 무엇을? 제3지, 제4지, 제5지, 제6지, 제7지, 제8지, 제9지, 제10지 중의 그 상과 득과 그 모습과 결과를 얻는 것을 추구하고 묻되 무유염종이니 거기에 대해서 싫어할 줄 모르고 만족할 줄 몰라 끝까지 십지가 가득 찰 때까지 끊임없이 묻고 공부하고 나아간다 이거예요. 유욕성취 피지법권이라 저 지위의 법을 성취하고자 하는 까닭이냐. 그러니까 2지, 3지, 4지 모든 그 10지까지의 법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렇게 끊임없이 나아간다 이 말입니다. 그게 이제 발치과야. 출발해서 나아가는 공과라. 그 우리가 예를 들어서 환경을 한 장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공부하는 것이 이게 뭐 수박 거닳기가 된다 하더라도
그래도 한 장 한 장 하루하루 한 달 한 달 공부해 나가는 것. 그것은 이제 우리가 이게 환경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어떤 진리의 말씀이 있고 어떤 그 감동적인 교훈이 있고 이런 데 대해서 궁금한 그런 마음 상태. 그게 청문하고 추구하고 청문하는 자세죠, 우리가. 추구하고 청문하는 자세. 그겁니다. 이게 십지를 그 일지, 이지, 삼지 나아가는 것이나 환경을 한 장 한 장 공부해 나아가는 것이나 또 뭐 다른 분야에도 마찬가지죠. 이것이 보살이 선지, 재지, 장 대치며 모든 지위의 장애를 대치함을 선지 잘 아는 것이며 그렇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마다 이거 십지 보면 예를 들어서 초지 환희지 공부하니까 그런 대로 재밌었는데 이지에 올라가면 까다로운 게 많아요. 번뇌 대치하는 이야기가 많아. 그다음에 나아갈수록 이제 어려운 이야기도 많고 이제 그런 거야. 그게 이제 뭐냐 대지의 장애 대치 모든 지위에 있어서 장애 대치함을 잘 아는 것이며 또 선지 지성계 지혜가 성은 긍정적인 면, 괴는 부정적인 면 그런 것들을 또 선지 잘 아는 것이며 또 선지 지상과 지 매 지마다 그 모습과 거기서 얻어지는 공과 결과를 잘 아는 것이며 선지 지득수 거기서 수행을 얻는 것 수행을 얻는 지마다 수행을 얻는 것을 잘 아는 것이며 선지 지법 청정이며 법의 지혜 그 지위의 법에 대해서 청정함을 선지 잘 아는 것이며 지지 전행 매지마다 더욱더 행해서 나아가는 것을 잘 아는 것이며 선지 지지 처비처 매지마다 옳고 옳지 아니한 것을 잘 아는 것이며 선지 지지 수승지며 매지마다 매지마다 수승한 지혜를 잘 아는 것이며 또 지지 불태전 매지마다 매지마다 물러서지 않고 퇴전하지 아니함을 잘 아는 것이며 선지 정치 일체 보살지 일체 보살의 지위를 잘 다스리는 청정하게 다스리는 것을 것과 그리고 전입 열애지 더욱더 열애지에 들어가는 것을 잘 아는 것이니 불자야 보살이 이와 같이 선지 지상에 지 매지마다의 그 상 법상이죠 법상을 잘 알매 시여 초지하야 처음 초지로 시작해서 기행 부단하며 행을 일으켜서 끊어지지 아니하며 여시 내지 입 제 십지 저 십지에 이르기까지 무유 단절이니 끊어지지 없나니 유차 제지 지광명고로 이 모든 지위의 지혜 광명을 말미암은 고로 성어 열의 지혜 광명이니라 열의 지혜 광명을 성취하는 것이니라 그렇게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발치가라는 게 한 단계 한 단계 하루하루 그렇게 이제 나아가는 그런 그 과정을 잘 설명하고 있어요. 이것은 뭐 초지에서 저 십지 환희지까지 올라가는 이야기뿐만 아니고 모든 문제가 다 해당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공부하는 비록 뭐 공부가 그렇게 두드러지게 드러나진 않는다 하더라도 그래도 우리 마음속에 알게 모르게 우리 아리아식 속에 차츰차츰 정립이 되어 가고 있는 것 우리가 하는 행위는요 어떤 것도 없어지지 않으니까 그렇게 한 단계 한 단계 당장엔 뭐 이해도 안 되고 또 들었다 하더라도 금방 또 잊어버리고 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제8 아리아식의 메모리는요 컴퓨터 이 세상에 있는 컴퓨터를 다 동원한 메모리보다도 더 큽니다. 몇 천 배, 몇만 배 더 커요. 참 사람 속에 장착되어 있는 이 제8 아리아식의 메모리는 놀랍습니다. 놀라워요. 잘 알고 보면은. 뭐 컴퓨터 칩 하나 속에 뭐 영화가 뭐 수백 편이 들어있다.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알고 보면 손톱만한 집 하나 속에 영화 수백 편이 들어있다. 그게 소리도 있고 막 그냥 활동 사진도 있고 온갖 현상들이 다 벌어지잖아요. 그렇게 수백 편이 들어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대단하다고 야단이에요 지금. 그게 그렇게 발전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렸어요. 처음에는 뭐라고 했지? 뭐 램이라고 했다가 뭐라고 했다가 뭐라고 했다가 기가라고 했다가 뭐 요즘은 또 이름도 모르는 그런 단위. 그 아로 그렇게